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테이블에서 식사 되나요? 제주도 그 뭐 특산 특별한 메뉴는 없죠? 그 짜장면 한 그릇. 오잉? 강식당 촬영지가 협재였네요. 강호동 형님 계십니까? 지금은 영업을 안 한답니다. 오늘의 식구땡 스팟. 이런 데서 피는 담배는 왠지 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한 대 빨아보시... 배가 너무 고프니 격식 따윈 갖추지 않는다. 독거노 총각의 일상 이야기. 지금 이 순간 나는 밥과 사랑을 나눈다. 이 소리가 그 증거이다. 이럴 땐 여자 생각 따윈 일절 나지 않는다. 이렇게 땀을 흘리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. 혼자 있는 식탁이 외롭게 보이겠지만 이것 또한 인생이다. 밥 두 공기를 싹싹 비워냈다. 배불리 먹고 나니 빈 밥그릇과 후라이팬이 꼴도 보기 싫어진다. 남녀 사이의 온도 차이라는 것도 이런 것일까. 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. 저 별은 암컷일까 수컷일까. 거미줄 하나가 눈에 띄인다. 손으로 잡아보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. 마치 눈에는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이 생의 여자와도 같다.
그렇다.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 인생을 살고 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